사생활을 중요시하지만 타인의 식탐을 엿보며 대리만족하는 아이러니한 시대. 그것은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날씬한 몸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이다. 잘못할 수밖에 없네. 응, 그럼.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은 없다. 이젠 살찌는 자체가 죄악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비만이 단순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단 말이죠.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비만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만은 생명에 관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하는 사람들.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언제쯤 끊어버릴 수 있을까? Start eating more and therefore not lose weight. That's possible. 100년 전 사람을 뚱뚱하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시절에는 적어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사실 비만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는 에너지를 줄이고 나가는 에너지를 늘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이어트에 항상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주말 오후,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한복판에 외국인들과 섞여 있어도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체격의 남자가 등장했다.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 바로 한 인터넷 방송의 BJ인 올해 41살의 허민호 씨다. 135kg의 몸무게만큼이나 엄청난 식욕의 소유자. 일명 먹방을 주제로 한 방송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그 남들도 즐겁게 해주고 저조차도 즐거우니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이 먹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직업을 잘 찾은 거죠.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로 삼겹살.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삼겹살 4kg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대식가이지만 오늘은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줄 작정이다. 일단 먹방이니까 빨리 먹어. 네, 알겠습니다. 구워놨어. 다 틀어 넣어가지고. 누구보다 먹는 것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우량하였다는 허민호 씨. 그래서인지 항상 그에겐 체중과 관련된 비하 섞인 별명들이 따라다녔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 한때 그도 다이어트를 통해 날씬한 몸매를 꿈꾼 적이 있었다. 다지신다. 그럼 그럼 그럼. 근데 이제 좀 빼보자. 나 이 전성기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한 80kg를 뺀 적이 있어요. 80kg. 저녁 6시 이후에 물도 안 마셨어요. 물도 안 마시고 그 줄넘기라 그러죠. 줄넘기 하루에 만 개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6개월 만에 80kg를 뺐었죠. 독하게 마음을 먹고 6개월 만에 무려 80kg을 감량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식욕 때문에 몸은 금세 원래의 체중을 찾았다. 그날 한 끼 식사로 허민호 씨는 4,270칼로리를 섭취했다. 하루 성인 권장 칼로리 양을 훌쩍 넘어버린 셈이다. 뇌가 기억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비만은 뇌가 기억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네. 한 달 만에 한 7, 8kg가 막 쪄버리더라고요. 6개월 만에 80kg를 뺐는데
한 달 만에 7, 8kg 찌니까 그냥 나대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직업 때문에라도 식사량을 줄일 수가 없다. 하지만 결코 날씬한 몸에 대한 꿈을 버리기도 힘들다. 왜 먹방 굴지를 하는데?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 때문에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고객들과 만나야 하는 박경희 씨. 그녀는 여름이 오면 두렵다. 이유는 다름 아닌 비만인 체형 때문이다. 숨쉬기도 힘든 더운 날엔 밖에서 앉아있는 것만도 고역인 그녀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살을 빼고 싶은 소망이 있다. 많이 걸어다니면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못 걸어다니고 막 몸이 너무 힘들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너무 심할 때는 응급실 가야 되고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 비만 때문에 매일 고혈압 약을 복용해야 하는 박경희 씨. 여기에 잦은 다이어트로 인해 몸의 면역력까지 떨어져 장누수 증후군까지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다이어트 성공에 대한 희망을 놓지 못한 그녀. 지금까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요게 그거예요. 풋사과 분말.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서 요번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쉐이크. 밥 대신 먹으라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밥도 먹고 얘도 먹고 이런다는 게 이제 문제가. 얘 먹고 이제 절대 안 먹으리라 해놓고 또 저녁 때도 뭐 딴 거 먹고. 저희 집 보면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막 그런 거예요. 이거는 생강, 식초. 이것도 또 대추를 해가지고 만든 거고. 한방 다이어트. 옛날에 뭐 제니칼이며 뭐 리덕틸이며 이런 걸 이용해서 살 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서도 양방으로 다이어트를 해봤고. 그리고 뭐 무작정 굶기, 뭐 감자만 먹고 뭐 새끼를 먹는다든지 뭐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봤고. 정말 다양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다이어트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다. 그런데 건강까지 위협하게 된 것은 바로 두 명의 아이들을 출산하고 나서였다. 유난히 산후 우울증이 심했던 그녀. 음식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현재의 몸무게로 이어졌다. 한 3인분 될걸요? 아, 침이 고이네요. 보기만 해도 간이 맞나. 지금은 점심 한 끼니로 국수 3인분은 거뜬하게 먹을 수 있다는 박경희 씨. 그녀가 한 끼 식사로 섭취한 칼로리는 1950칼로리. 하루 성인 여성 칼로리 권장량 2000칼로리를 한 번에 섭취한 것이다. 혼자서 막 시간 나면 걷기도 많이 걷고 원래 제 일이 또 하다 보니 영업이다 보니까 또 많이 걷고 이러다 보니까 걷는 양은 되게 많아요. 근데 걷는 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집에 오면 피곤하면은 막 아무거나 막 주워 먹게 되고 더 많이 먹게 되고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머리하고 이 행동이 다 따로 노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좀 그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은 칼로리의 평행을 이루어야 균형이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많게 되면 우리는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만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몸무게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인체는 무엇보다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물이다. 우선 혈액과 체액을 이루는 수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구성이 된다.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은 몸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몸속의 장기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인체의 각종 장기에 붙어있는 내장지방은 그 양이 과다해지면 결국 균형이 무너지고 설계가 어긋나 버린다. However, our gene
was done really all because over the evolution, our body was designed to deal with hunger, deal with the lack of food. So our body really doesn't know how to deal with overnutrition. There's plenty of food. So that's where the obesity came from. 풍족한 세상은 칼로리의 균형을 깨뜨렸다. 게다가 빠른 사회 변화로 인해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섭취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는 결국 역사상 가장 뚱뚱한 인류가 되어버렸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만율을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구의 38.2%가 비만으로 판명되었다. So that almost every three people, one is either overweight or obese. And so it's really a huge number. 그래서 미국은 비만의 나라이자 다이어트의 왕국이기도 하다. 하루가 다르게 각종 다이어트의 방법과 약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곳에서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앤토니나. 한때 그녀는 갑자기 불어난 체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런 그녀를 일으킨 것은 최근 다이어트의 효과를 보면서부터다. Sadly, it's always a struggle losing weight. Who wants to go on a diet? Who wants to go out there and move and go to the gym? When I stepped on the scale and I weighed a whopping 216 pounds, that's when something in my head clicked and I said, I have to stop. I don't feel well. 얼마 전까지 무려 100kg이 넘었던 그녀의 몸무게. 하지만 두 달 만에 약 17kg의 체중이 감량되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식이요법이나 운동과는 차이가 있었다.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이 작은 캡슐 안에서 일어났다는 놀라운 변화. 그것은 바로 크라이오 테라피로 불리는 냉동요법이었다. Well, I was in a horrific car accident 10 years ago, which I flew out of a windshield. My car flipped about 10 times on the New Jersey Parkway, where I was ejected, and I was pronounced dead for 3 minutes. 10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한 앤토니나. 폐와 간, 뇌까지 손상이 갈 정도의 큰 부상을 당했다. 여기에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후유증으로 인해 체중은 늘어갔지만 몸에 무리가 갈까봐 운동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영하 130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을 만들어내는 이 캡슐 안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그녀. 최근 미국에서는 다소 특이한 이 냉동요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The other thing is that people get into the machine, they're running their cryotherapy session, they start to shiver. Shivering burns a tremendous amount of calories. It's the spontaneous, uncontrollable contraction of many large muscles. It's pretty much the body's primary way of warming itself back up. And again, heat needs to be generated by the burning of the carbohydrates and fat in your food, and that ultimately burns calories. 하지만 냉동요법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궁금했다. 어떻게 낮은 온도로 칼로리를 연소시킬 수 있다는 것일까? And most of that fat is what we call white fat because it's full of fat that looks white. There is a subset of fat called brown fat, which you've heard about, that is capable of taking that and burning it. 칼로리를 연소시킨 주인공은 바로 갈색 지방. 사람의 몸엔 두 가지의 지방세포가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지방은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칼로리를 축적하는 백색 지방이다.
그리고 칼로리를 연소하는 주인공 갈색 지방은 여러 개의 지방 방울로 이루어진 또 다른 지방으로 세포 안의 에너지를 연소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저장 지방인 백색 지방 조직과 체온 조절을 위한 산열 기관인 갈색 지방 조직. 우리 몸에는 이렇게 각각 역할이 다른 지방 조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And so if it's cold outside, they need a mechanism for keeping their inner core temperature warm. And one of the ways they do it is by burning calories to generate heat. And that's what brown fat does.